이번 영상에서는 ACT 컨트롤러 설치 및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ACT 컨트롤러란 SMC의 전동 액추에이터 컨트롤러를 의미하며 전동 액추에이터 동작을 위해 티칭 및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CT 컨트롤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통신 케이블이 아닌 일반 랜 케이블 RJ 커넥터 사용하면 포트가 손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CT 컨트롤러 설정 키트는 통신 케이블과 USB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 가능한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ACT 컨트롤러의 전원 연결 상태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전원 인가 시 컨트롤러 상부 LED에 녹색으로 점등 화면 정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ACT 컨트롤러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통신 케이블, PC 순서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 연결 및 전원 인가 후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영상에서 안내하는 경로대로 들어가 LECW2를 검색하여 설정 파일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푼 후 셋업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합니다. ACT 컨트롤러 프로그램 설치 후 연결 상태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상태창에 오프라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통신 연결이 안된 것이며 액추에이터 품번이 확인되면 통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시리얼 컨버터 및 포트 체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내 PC의 장치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기타 장치의 USB 시리얼 포트를 확인하여 느낌표 표시로 되어 있다면 업데이트 또는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느낌표가 있다면 USB 시리얼 포트를 우클릭하여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ACT 컨트롤러를 비정상적으로 통신 연결한 상태인 경우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의 장치 관리자 화면에서 시리얼 포트를 확인합니다. COM5로 되어 있습니다. ACT 컨트롤러 프로그램에서 액션 시스템 세팅의 순서로 들어가면 포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포트 번호를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한 포트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다음은 ACT 컨트롤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ACT 컨트롤러 프로그램의 항목별 용도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상세 항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메뉴별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취급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ACT 컨트롤러 프로그램의 각종 대화 창입니다. 상세 내용은 취급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상태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추에이터의 위치, 속도, 부하량, 실행 스택 번호 상태 및 IO의 신호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티칭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칭 조작을 지원하기 위한 화면이며 테스트 모드 활성화에서만 조작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라미터 윈도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의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텝 데이터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방법에는 사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위치 제어와 출력 제어로 구분됩니다. 위치 제어와 출력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결정 운전은 설정된 타켓 위치까지 이동하여 정지하는 운전입니다. 출력 운전은 설정 위치로부터 맞춰진 출력 값으로 구동되는 운전입니다. 위치 결정 스텝 데이터 설정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표와 같으며 해당 항목들을 설정함으로써 원하는 동작으로 위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결정 운전에서 가감속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택타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티칭 창을 활용한 테스트 구동 방법입니다. 조그 운전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설정하여 조그 구동 속도를 변경합니다. 무브 디스턴스는 1회 이동 거리 단위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테스트 윈도우를 통해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브 설정 항목은 테스트 구동할 해당 스택 데이터, 넘버 지정 및 대기 시간을 지정하는 웨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 운전의 스택 데이터 설정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표와 같으며 적색 항목이 맞춤, 추력 운전 시 필요 입력 항목입니다. 맞춤 운전은 위치 결정 운전 항목을 비롯하여 맞춤 추력 설정 범위, 변환 기준치, 맞춤 속도, 맞춤 시 이동량 등의 항목을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스택 데이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구동 전 오리진 버튼을 클릭하여 원점 복귀 구동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브 테스트 윈도우를 통해 현재 각 스텝에 입력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합니다. 스텝 데이터 설정 시 티칭값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항목별 입력값을 수정 기입하면 파란색으로 입력되며 입력값이 설정 범위 바뀌면 입력되지 않거나 적색으로 변합니다. 입력값이 컨트롤러에 다운로드 되면 기입값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알람 발생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람이 발생되면 프로그램의 알람 아이콘이 적색으로 점등되며 동시에 컨트롤러의 상단에도 적색 LED창도 점등됩니다. 알람이 발생되면 알람 항목을 열람하여 코드를 확인합니다. 알람 코드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서 LECP6를 입력하여 취급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취급설명서에서 알람 코드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책 내용대로 조치 후 리셋을 하여 알람을 해제합니다. 만약 리셋으로 해제되지 않는 알람은 전원을 끄고 다시 켜서 해지합니다.